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무명TV 최광규 목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최상위 포식자는 민주노총이라고 합니다. 맹수적 포식자, 약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먹고 두들겨 패고 그들의 생존 공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토털, 전면적인 파괴자, 약탈자, 포식자, 이렇게 민노총이 불립니다. 이 민노총의 끝없는 횡포가 만연한 가운데에 광주의 한 회사는 꿈의 기업으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대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야기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20, 30대 직원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아주 젊은 기업입니다. 기계를 조작해 차량에 도색하는 직원도, 카트를 몰아 부품을 운반하는 직원도 모두 20, 30세대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매니저님이라고 부릅니다. IT 기업이나 스타트업 업계에선 매니저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기존 공장에선 사용되지 않았던 호칭입니다. 김태성 글로벌 모터스 인사팀장, 우리만의 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도입했다고 말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영어로 GGM. 여기에서는 새로운 것은 직원의 연령대나 호칭만이 아니고 이곳은 완성차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노조가 없고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성과에 따른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직능급을 도입한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례 없는 실험, 유례 없는 대혁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MZ세대형 완성차 공장으로 근로자의 주축인 MZ세대들은 오히려 연공서열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 제조 현장의 새로운 롤모델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난 1998년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설립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완성차 생산라인입니다. 경직된 노동법과 강성노조의 영향으로 사실상 수년째 신입 채용이 중단됐던 완성차 업계에 1,000명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올 1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신입 생산직 공채에는 전국에서 청년 1만 2,600여 명이 몰려와 경쟁률이 68대 1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학과를 졸업한 배세진 씨, 23살입니다. 이 배세진 씨는 자동차 학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정비소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취직한다면서 완성차 공장 정규직 같은 일자리는 꿈의 직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의 직장이 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조가 없고 연공서열이 없는 2030세대, MZ세대의 사고방식,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기업입니다. 전체 60만 평방미터 크기의 광주 글로벌 모터스 부지에는 다른 완성차 공장에는 다 있는 노조 사무실이 없다. 이게 큰 특징이야. 노조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7,060평방미터 크기의 야외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는 축구장, 풋살장, 달리기 트랙 등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기존 완성차 산업의 노조 존재감이 크다는 건 잘 안다면서도
우리는 일단 회사가 잘 되는 게 급선무이고 노조는 그 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노조가 먼저가 아니라 회사가 잘 되는 게 급선무다. 예전에 60, 70년대 그때는 참 열악한 노동 환경, 모든 것이 열악하고 아주 악조건인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임금, 환경, 대우 이런 총체적인 면에서, 그래서 전태일 같은 노동자의 분신 사건도 있던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의 역사, 산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수의 그 기득권층이 된 민노총의 횡포가 제어가 안 됩니다. 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젊은 기업, 대혁신의 기업이 새롭게 출연이 되어서 젊은이들로부터 꿈의 직장으로 일컬음을 받고 평가되고 있다. 저는 이것이 민주노총을 퇴진시키고 물갈이시키는 하나의 큰 물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강의 뒷물결, 이 장강, 이 황하 혹은 양자강의 큰 긴 물결이 밀려나가는 것은 결국 뒤에서 오는 뒷물결의 힘에 밀려서 나간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대혁신, 젊은 기업 2030 MZ세대의 대혁신이 민주노총이 포식자, 맹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노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제3의 물결, 청년 물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철학이 다른 기업, 새 물결을 일으키는 기업,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무한히 발전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물결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